그 다음 단 보세요. 왈유지한이다. 왈시시미 초기 왕을이다. 백성은 개 이왕 위에야 어니와 신은 고지 왕지 부린야 노이다. 왕이 견 우지 곡속이 부린 살하님 즉 소위 측은지심 인지탄년이 화기 충지면 즉하이 포사해이라. 고로 맹자의 지이 언지하사 욕왕 찰시거 차이 학충지야람 애는 유인야람 왕말연하다 성유 백성자로다마는 제국이 수편소나 오하에 이루리요. 즉 불인 기 곡속 약무죄이 쥐사지람 고로 이양 역지야호이다. 언 이양 여구는 기적살인하얀 시류 여백성 속이잖아 연이나 아지심은 불여시야람. 왈 유지하니이다. 이제 임금이 그런 사실이 있냐고 물으니까 있었거든요, 그죠? 대답하기를 유지하니이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왈 시심이 조기 왕의리이다. 맹자의 참 이 논법하고 이끌어가는 법을 보세요. 그걸 받아가지고 살살 끌고 가는 거 보세요. 꼼짝없이 끌려가게 돼 있어요. 말하기를 시심이 바로 요 마음이 이 마음이 조기 왕의리이다. 왕천하를 할 수 있습니다 말이에요. 좋게 왕천하를 할 수 있습니다. 백성은 개 이왕 위에야 어니와 신은 고지 왕지 불인야 하노이다. 백성들은 다 거기 써이자하고 위자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면 A로서 B라고 생각하다. A로서 B라고 여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왕 위에 그러면 왕으로서 애자는 이게 인색할 애자예요. 왕이 왕으로서 인색하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모든 국민들이 생각할 땐 그렇잖아요. 아니 소 안 잡고 양으로 바꾸라겠으니까 소는 아깝고 양은 안 아깝냐. 그러니 큰 거는 살리고 작은 거를 죽인다 했으니까 인색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 이거. 그러거니와 신은 고지 왕지 불인냐 하노이다. 저는 이 고자는 진실로 참으로 그렇게 해석할게요. 저는 참으로 왕의 불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께서 참아하지 못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견 우지 곡속이 불인 살하니 왕이 소가 벌벌 떨면서 벌벌 떠는 것을 보고 불인 살 참아 죽이지를 못했으니 그죠? 즉 소위 측은지심 인지 단냐니
토를 단다면 즉 측은지심은 인지단냐니 이렇게 탈 수 있겠네요. 곧 이른바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은 인의 실말이다 라고 하는 그 자리다 이거죠. 이게. 이제 그 짐승도 저렇게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는데 하물며 사람들이 죽는 자리 뻔하잖아요. 전쟁터에 끌려가면 죽는 거 아닙니까 결국엔. 그 짐승이 벌벌 떠는 것을 보고서도 차마 못 보는 그 마음을 사람들 쪽으로 조금만 돌리면 전쟁 안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지요? 그러니 확이 충지면 확자는 이게 미루어 나간다 확충한다 그러죠. 미루어 나가고 그 마음을 점점 채워나가신다면 즉 가이 보 사해이라 곧 사해 사방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로 그러므로 맹자 지이 언지하사 맹자가 그것을 가리켜서 그 사건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셔서 욕왕찰 시거차이 확충지하라 그 임금으로 하여금 찰 시거차 이 자리에서 자세히 살필 찰자요 자세히 살펴 알아가지고 그죠? 알아서 확충지 이럴 때는 확지충지예요. 확대해 나가고 채워 나가는 거. 확충지 아시겠죠? 확은 넓혀 나가는 거고 충은 채워 나가는 거예요. 그게 확충지예요. 확지충지를 줄여서 확충지라고 쓴 거예요. 지자 하나 생략한 거예요. 그것을 넓혀 나가고 채워 나가시게 한 거다 이거죠. 애는 유 있냐라 여기 아낄 애자예요. 사랑할 애자가 아니라 아낄 애자예요. 그래서 인색할 아낄 인자죠. 인자와 같다 이거죠. 왕왈 연하다. 왕이 어쩌면 이렇게 자기 마음을 잘 보는지 그죠? 왕이 말하기를 그렇다. 성유 백성자로다마는 이럴 때 성자는 참으로 성자예요. 참으로 백성들이 있건만은 어떤 백성이 있어요? 인색하다고 에이 우리 임금 쪼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있건만은 자국이 수 편소나 자기 겸사죠. 제 나라가 비록 편자는 치우칠 편자고 소자는 작을 쓴자예요. 중국 전역으로 볼 때 작은 이게 사실은 동쪽쯤에 있지요. 제 나라가 한 부통이 붙어있는 작은 나라지만 오 하에 이르리요. 내가 어찌 그 소 한 마리를 아까워서 그렇게 했는가. 그렇지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즉 불인, 기, 곡속, 약, 무죄의, 취, 사지라 곧 그 곡속은 벌벌 떨면서라겠죠? 그 벌벌 떨면서 약, 무죄의, 취, 사지 죄 없으면서도 취, 사지 죽음의 경지로 끌려가는 듯한 그 모습을 내가 이렇게 참아볼 수 없었다 이거예요. 참아할 수 없었다. 고로 그래서 이 양 역지야 보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양으로 바꾸라고 한 것이지 소 한 마리를 아끼려고 한 것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본심은 그거였는데 백성들 중에는 임금이 쪼잔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 이거죠. 언 이 양 여고는 말하되 양으로서 소를 바꾸라고 한 것은 기적사이나야. 그 흔적이 인색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보여서 실유 여 백성 소 기자나 실제로 백성들 중에는 그거를 기롱하는 바가 기롱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연이나 그러나 아지심은 불여시하라. 그러나 나의 마음은 이와 같지는 않은 것이다 이거죠.